이거 할래. 스겜 고래밥. 하위모 고백하기. 아이고, 케밥님,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왜 소리 안 나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2EP 껐다 켜볼게요. 후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왜안 나와요? 아, 2EP님. 전자 누나 휴가 갔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아야야야야야야야. 이벤트 서술. 세모항. 미라손. 이거 그냥 엘리트 질러보죠. 어둠 나네. 엘리트 가보자. 엘리트 잡고, 여기 하나 더 잡고. 체력이 안 된다면 죽으면 됩니다. 심플. 이중시전이 과연 나올까? 나왔다. 실력게임. 어? 아니? 이럴 수가. 에임 완벽. 창공은 없어요. 그러면은 옆으로 틀까? 엘리트 저거 잡을 수 있을까? 근데 판금. 쫄? 와, 상점. 쫄? 쫄? 암튼 잡아야 됨. 오케이, 라가블린이다. 암흑 가져와 빨리. 다 비켜. 암흑. 뭐야, 판금 케이블 때문에 저거 깨겠다. 야, 깨우지 마. 아, 되돌 암흑 갈걸.
야, 일어나. 벌떡. 아이고, 이런, 잠깐만. 님더 누워 계세요. 잠깐만요.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아이, 조금만 더 누워 계세요. 죽어, 임마. 갑오징어. 이제 그냥. 이제 그냥 방어 카드만 잘 챙기면 되잖아. 목캔디 되돌려둔. 아, 이 정도면은 잡고도 남습니다. 반복은 없지만 저거 뭐야, 판금 케이블 있어가지고. 케이블 덕분에 빨리 올라요. 다중시전. 이거는 당연히 트윗기는 약간 조금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아스트롤라베 해서 타격 갖다 버리면 될것 같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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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 첨탑, 와. 파워카드나 몇장 집고. 아, 이것도 엘리트 가볼까? 아, 용감하게 엘리트 가보죠. 세 마리 정도. 세 마리 감당이 될까? 근데 여기 잘수 있어서. 니가 감히 메아리를 안 집어? 내가 강화된 걸로 줄게. 계좌 첨탑. 아, 찍기 킬각이었나? 아니죠. 메아리 다중시전이면은, 아이고, 제기까지? 강화된 걸로 주네? 미쳤다, 진짜. 창공지능 하나 더 나오면은, 부러울 게 없겠네. 이건 안 되죠. 아유, 이거 시계 맞네. 기계학습. 세모왕이니까 씁시다.
인공지능 나오면 어이구야 뭐야 이거. 원래 이렇게 세게 때리나? 원래 쟤들 14댐, 아, 힘버프 걸었구나. 얘네들 갑자기 게임 잘하네. 홀로그램? 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오른쪽 길로 가서 자는 게 낫겠죠. 고스트 소름. 오 마이 갓. 제발, 아이고. 아이고, 얘들 또 암흑 잡아먹는 귀신들인데. 제발. 아니, 말도 안 돼, 진짜. 핸드 왜 있다고지? 핸드가 진짜 너무 안 좋네. 다중시전 써봤자 택도 없는데. 어둠 도약해야 될 것 같은데. 다행이다. 이번 턴에 안 때리는구나. 아이고야.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수고요. 수고 고생 많았어. 내년에 다시 보자. 근데 너무 너덜너덜한데 이거 버틸 수 있나? 스톨링 하고는 싶은데 얘들 너무 센 애들이라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이렇게 끝난다고?
빙하님 그립습니다. 뭐야? 어? 뭐야? 변신마법? 폴리모프? 이 상인맨이 헤시오스니 안심하라고. 해봤대. 와플 빠따 주시바. 와, 사기. 와플까지 챙겨주는 거 봐. 데자뷰 아까 봤던 거 같은데, 이거. 핸드도 똑같이 나오네. 아, 똑같이 아니구나. 근데 진짜 여전히 세네, 쟤들은. 하지만 나의 승리다. 터보도 굉장히 좋네요, 지금 상황에서. 36댐 52 하면은 안 죽네. 병번 아, 딱히 병번에 넣을 거 없는데. 어둠? 병번, 병번, 병번. 어둠 넣어놓자. 융합? 아이, 융합 먼저 넣고 저거 어둠 넣을걸. 서순했네. 순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중시전이 아직 안 빠졌죠? 이번에 나왔는데 써도 제가 안 죽음. 아, 넘어가자 그냥. 여기서 맞아도 별 상관도 없고 어차피 보스전 할 체력은 되니까. 스톨링? 체력 개꿀.
이득이잖아. 체력 4씩 찬다. 아, 네, 자가 소리 안 나오게 패치됐어요. 빙하다. 이거 뭐 끝도 없이 좋구만. 아, 맞다. 저거 축전기 강화해야 되는데. 생각이 짧았네요. 아, 폭풍 안 쓰는 게 좋았을라나? 어둠 쓰게. 트루 포테토님, 반갑습니다. 아, 이거 쓰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방향으로 봅시다. 여기서 봤나? 실패. 아야. 이제는 뭐 대충 해도 이길 것 같네요. 피가 계속 차기 때문에. 몇대 맞아도 피가 차. 메아리 언제 오냐? 네, 맞아도 피가 찹니다. 맞아도 하나도 안 아프. 쿨럭 쿨럭 쿨럭. 증폭. 이거 스네코 각인데 딱딱 스네코인데 이거. 프레이즈, 스네코, 엘리트 3마리 있고, 커피 드리퍼도 괜찮기는 했겠네요. 얘네들 왜 이렇게 빡공이죠? 오라다가요.
융합이다. 축산기 강화하고 그다음 증폭 같은 거 강화하면 될 것 같네요. 뭐야 이거? 왜 다 챙겨주지? 접대 첨탑. 잠깐 보스 뭐였지? 까마귀야? 타이미터? 그러면은 다 했네. 다 했네, 다 했어. 아이 코스트가 왜 이래요? 네, 뭐 스네코 집은 시점에서 기대도 안 했어. 스네코는 이렇게 쓰는 거지. 드로우 더 보려고 참고 쓰는 거지. 메아리가 아, 뭐야 이게 코스트가 왜 이 모양이야? 하지만 미라손이 수원이님 걸로 감사합니다. 찍기 왜 안 썼지? 영 코스트가 얼마 없네요. 얼마 없는 게 아니라 두 개밖에 없네. 터보 쓰는 게 낫으려나? 완전 유물발. 아 맞았어? 아 뭐 딱히 아니 맞아도 딱히 상관이 없어서. 수비를 안 쓴 건 제 아니람 때문입니다. 순전히 그저 아니라기 때문에. 기계학습 선천 달까 저거? 지금 한없이 아니랍니다. 얘 구체덱으로 잡기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닌데. 창공지능 버퍼 이런 거 좀 나와줘야. 뭘 두 번 쓰지? 일단 창공지능은 두 번 써야겠죠? 그 다음에 타중시전 두 번 쓰면 되겠다.
데미지 오졌다. 메아리와 또 나왔다. 관전 포인트, 체력 차는 속도. 재활용도 괜찮고 빙하도 괜찮죠. 재활용 특 3코인. 잠깐만, 이거 지울 필요 없네, 생각해보니까. 아, 있지. 생각을 잘못했네요. 아니라기 때문. 그 아니랑 때문에. 아, 그냥 시계 한 대 맞고. 뭐야? 시계 맞고 다시 채우죠. 헬로 월드 극혐. 폭풍 축전기. 창공지는 따따따따따따따따. 메아리도 나왔고. 창공지능에서 창공지능 나오는 거 저거 좀 픽스 좀 해주지. 아, 풀피죠. 밀집 포션 좋다. 부적도 좋다. 크, 부적. 나오자마자 이러네. 케이빅. 요렇게 합시다. 어둠 미리 넣는 게 낫으려나? 이제 와서 고진고를 노려볼 수가 없어. 아, 여기 가볼까? 근데 엘리트. 아, 뭐 어차피 이거 점수 얼마 나오나? 아, 점수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저거 없애버렸네. 그러면은 칼날 여왕 노려볼까요?
40댐 때문에 다중시전 위에 올려놨는데 버퍼가 나오네. 겁나 창의적인 거임. 창의력 대장. 예전에 인터넷 밈 중에 창의력 대장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너 창의력 대장이구나.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창의력 대장. 덱 파워 너무 세잖아. 죽어라. 이거 다음번에 발현하는 거 코스터 적용되나? 망고 칼날 요강 노려봅시다. 오예. 아이고 이런. 대신 귀여운 야구공을 드리겠습니다. 고스트 떡상. 아 그냥 수비카드 3개 쓰면 막나? 그렇군. 겁나 창의적이네. 체력도 다 채우고. 걷어내기 강화죠. 이벤트 바뀔 것 같으면은 저거 점수 높은 사람들 중에 많이 했겠는데?
아이고 힘들다. 체력 까인 채로. 콜빙. 이 정도면은 퍼펙트 되겠네요. 이제 추전기만 쓰면 돼요. 요렇게. 오우야. 막았죠? 밀짚만 올리면 돼. 이제 조금 천천히. 네, 메아리와 이런 거 쓰면서. 어둠. 한 개 정도 쓰면 좋겠는데 메아리가 4스택이라서 한 번 쓰면 두 개씩 들어오겠네요. 이거 빨리 딜 안 올리면은 핑핑이 계속 세지는데. 여기서 전기구체 몇 개만 넣어놓고 그냥 레디만 박으면 되는데. 헬로월드에서는 눈보라 안 나와요. 반복. 나갔죠? 이제 어둠 쭉 당겨서 한 방에 끝내자고요. 오케이, 반복 편향. 아치, 반복밖에 못 썼어. 실수했네 이거. 좀 다 치우자. 역학 쓰고 그냥 레디만 누를까? 그냥 생각하기 싫으면은 그냥 이렇게 스페이스만 누르면 돼. 제 턴 종류 단축키가 쓰여있습니다. 설명서. 매턴 77방어기 때문에 핑핑이는 뚫지도 못해. 그냥 이런 거나 쓰고 레디나 합시다. 뭔가 또 실수해서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어차피 이거 칼 날려 막 이벤트도 안 떠서 데미지가 아니라 점수도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편향 쓰자. 호달달 데미지 봐. 아, 뭔 방열판 이렇게 많어. 빅 방열맨. 방열판 파워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카드를 8장 뽑습니다. 1674. 이거 칼 날려 왕 하나만 나왔어도 몇 점이야? 근데 일단 엘리트에서 너무 많이 맞아서 이거는 망했어, 이거는.